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는 범죄 혐의가 있는 1,09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가 이어질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황. 그런데 일각에선 산모의 권리와 아이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원치 않는 자녀를 임신한 산모가 출생통보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납세나 병원과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출생통보제와 병행해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동이 뭐 7명이냐, 뭐 27명이냐, 뭐 1,095명이나의 그 숫자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아동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를 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출산제를 우려하는 입장에선 아동의 권리 제한, 입양 아동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출산 보호제라고 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정말 제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준다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국가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동 권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아동 감수할 수 있게 보호출산제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유기아동 감수할 수 있지만 입양아 전체 수는 확 증가할 수 있어. 이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와서 애기 낳고 입양을 애기 낳고 애기는 다 입양물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토론자들은 지금 익명 출산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출산을 위한 복지 제도와 인프라 구축, 여성의 권리 보장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마음으로 강조했습니다. 출생 통보제와 함께 이제 시행돼야 되는 것은 비밀 출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생 통보제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생모에 대한 지원입니다. 히트앤런 방지법이 양육비 대지법을 도입하는데 이 아동 출생에 관련해서 생부의 그 양육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해서 이제 부산권을 청구해서 이제 받아내는 방식은 사실은 생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산을 하겠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서비스 제도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반대의 경우 아이 출산을 못하겠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안전하게 임신 중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의료기관을 회피하지 않을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고요. 양육을 포기하는 산모의 아기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으면서도 산모의 그 양육 포기가 아무런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건을 동시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